Who Moved My Cheese 페이지 26입니다. 이제 본 스토리는 끝나고 디스커션 파트에 들어왔네요. Discussion later, that same day, 그날 똑같은 날 늦게 어떤 토익,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책을 이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하는 파트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Michael finished telling the story, he looked around the room and saw his former classmates smiling at him. 이렇게 왔네요. 자, 언제 마이클이 finish ing입니다, 그죠? 끝냈을 때 이야기를 he looked around 둘러봤습니다, 방을. 그리고 saw 봤네요. 그의 친구들이 former classmates가 smiling 미소 짓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에게. 자, 오형식 여러 번 나왔죠? ing 씁니다. 이제 뭐 이건 바로 가볼게요. Several thanked him and said they got a good deal out of the story. Several 몇몇은 이 말이죠. 몇몇은 thanked. 고마워했다, 그에게. 그리고 말했다. 대절을 말했네요. They got a good deal out of the story 했는데, 갓은 그들이 갓 했다고 말했다. A good deal. 보통 우리가 앞에서 good deal of 이렇게 썼잖아요. 많은 뭐뭐뭐 할 때. 근데 여기서는 a good deal이 그냥 요 자체가 쓰였으니까 많은 걸갓 얻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out of the story 했는데, out of는 보통 우리가 저 into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죠? into 뭐뭐뭐 하면은 into 뭐뭐 속으로죠. 요거의 반대로 여기서 나오는 걸 out of라고 하죠. 뭐뭐 밖으로. 근데 이 out of는 또 from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이런 출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from the story 해도 의미는 똑같죠. 여기 from 적어도. 그래서 이야기, 그 이야기로부터 많은 걸 얻었다고 말을 했다. 뭐 많은 교훈이겠죠. 그걸 얻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later asked the group, what would you think of getting together later and maybe discussing it? 이렇게 갔는데, 가볼게요. 자, 네이튼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그 그룹, 그 애들한테 물었죠. What do you think of? What would you think of? 하면, 너는 뭐에 대해서, of,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말입니다. What do you think? 그리고 getting 나왔죠. Getting together. 모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later 나중에. 그리고 아마도 discussing it. 그거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뭐 하는 게 어떨까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거의 끝에 나왔으니까, of 다음에 ing 온걸 약간 한번 들여다볼까요? think 같은 경우는 지금 think가 그냥 쓰였지만, 원래 이 think는, 원래 이 of라는 또는 about이라는 이런 전치사를 달고 다니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어떻게 생각하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쓸때이 think that, think 주어동사 할때 이거는 요 주어동사가 대절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던 of를 생략해 버린 거죠. 그래서 대절 앞에 전치사를 생략해야 된다는 원리 때문에 think 주어동사 온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전치사가 왔으니까 동사 get은 올수 없으니까 ing 형태 이렇게 뭐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말이 된 거죠. 자, 요거는 잠깐 이 전치사의 목적이 여러 번 나왔는데 한번 이야기를 깊이 뭐 많이 해볼 기회가 없어서 잠깐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전치사라는 건 영어든 우리말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의 전치사, 이거는 우리말에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죠. 부사격 조사. 격조사입니다. 그죠? 부사격 조사. 그래서 뭐뭐에, 뭐뭐에게, 뭐뭐로,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전치사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지금 같듯이 만약에 대절이 이렇게 오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명사들 중에 대절은 가장 흔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었죠. 대절 앞에 전치사는 생략해야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쓰지 않고 주어 동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전치사를 생략해도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치사를 생략하면 의미가 좀 이해가 잘안 된다거나, 또는 나는 전치사를 남겨놔서 의미 전달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 전치사를 남겨놓고 대절의 의미를 전달할 수는 없을까? 자, 다시 한번. 전치사를 생략하기 싫고 대절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즉, 전치사를 생략하지 않고 남겨둔 상태에서 대절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 그겁니다. 자,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죠. 대절에 있는 동사 예를 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냐 하면 동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문 프로젝트 1권에 나오죠. 동명사 요것도 뭐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도 주어가 뭐뭐 한다는 것이죠. 겉고기의 의미니까. 의미는 전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동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투부정사였죠.
to 부정사도 명사로 쓰일 때는 똑같이 뭐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치사 다음에는 이 to 부정사는 사용하지 못하죠. 우리 했습니다. 그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to 부정사는 쓰지 않아요. 그러면 남은 건 동명사밖에 없어서 대절을 전치사를 생략해야 되니까 전치사를 생략하지 않고 남겨두려면 이 대절의 동사를 동명사로 바꿔서 전치사 다음에 적용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그렇게 자주 오느냐? 만약 to 부정사도 쓸수 있다면 to도 자주 오겠지만 to는 못 쓰니까 동명사가 자주 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게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전치사 대절 앞에 전치사를 생략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대절 앞에 전치사를 생략하기 싫으면 대절의 동사를 동명사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전치사를 그대로 살려둘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I am proud. 나는 자랑스럽다. 뭐가 자랑스럽냐면 of를 많이 쓰잖아요. That 내가 예를 들어서 I can 뭐 할까요? Speak English. 좀 이상하나요?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자랑스럽다라는 문장이라 칩시다. 그러면 지금 대절이기 때문에 of를 쓸 수가 없죠. 그럼 of를 생략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I am proud that I can speak English. 또 that도 생략할 수 있으니까 I proud I can speak English. 뭐라고 해도 좋지만 that은 쓸 수가 없죠. 아, of는 쓸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런데 이걸 굳이 나는 절대로 나는 I am proud 다음에 that을 쓰고 싶다. of를 쓰고 싶다. 전치사를 생략하기 싫다. 그럴 때는 요 안에 있는 speak라는 동사를 동명사로 바꿔버리면 되죠. I am proud of speaking English. 영어를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고. 또 can의 의미를 그냥 살려두고 싶으면 여기다가 I am proud of being able to 같은 거 써주면 되겠죠. 아, be가 아니고 being이 됩니다. 그죠? 동명사로. being able to speak English 하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게 자랑스럽다. 어쨌든 can을 바꾸던 speak를 바꾸건 동명사 형태를 이렇게 동명사로 대절을 바꿔버리면 speaking 또는 being able to speak 그러면 of를 생략하지 않고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전치사를 대절 앞에 전치사를 생략하지 않는 방법. 그거는 이겁니다. 대절 앞에 우리가 앞에 저 대절과 동격을 만드는 명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the fact that 하면 뭐가 뭐라는 사실 해서 동격의 명사구가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대절이 아니고 the fact에서 이게 지금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 다음에 the fact, 대절 앞에 the fact라는 명사를 하나 딱 적어줘 버리면 의미는 변하지 않으면서 전치사를 그대로 살려둘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전치사를 살려두는 방법, 바로 대절 앞에 동격을 이룰 수 있는 fact 같은 명사를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 자리에는 fact만 올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를 들면 possibility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possibility that 이런 것도 possibility that 아니면 뭐 chance that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knowledge that 뭐가 뭐라는 뭐 지식 아는 것 이런 것들 요런 명사를 적어줘 버리면 돼요. 그 대표가 the fact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대절 앞에 전치사는 생략해야 됩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외가 있긴 해요. 생략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전치사를 생략하기 싫어요. 그러면 대절을 동명사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대절 앞에 동격을 이룰 수 있는 명사, fact 같은 걸 적어줘 버리면 전치사를 생략할 필요가 없이 바로 연결되는 거죠. 동격의 명사구를 만들어 버리는 방법입니다. 요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PDF 파일을 하나를 지금 잠깐 같이 보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요 the fact that 요 전치사를 생략하기 싫어서 쓰는 the fact that이라는 게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거를 같이 한번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PDF 자료가 이건데요. 제목이래요. Prepositions before that clause. 즉, 대절 앞에 쓰는 전치사 이렇게 해놨죠. 대절 앞에 전치사 이 말입니다. 제목은. 읽어보면 Preposition cannot normally be followed by conjunction 이렇게 하네요. 전치사들은 cannot 일반적으로 be followed 따라올 수 없다. 뭐에 의해서? 접속사 conjunctions라고 했죠. 이게 접속사입니다. 이때는 종속 접속사를 말해요. 어쨌든 of course 물론 this is possible in a few cases 했네요. 물론 이것은 가능하다. in a few cases 몇몇 경우엔 가능하다.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but 하지만 prepositions are normally dropped before that clause 이게 중요하죠.
전지사들은 일반적으로 normally하게 dropped 된다, 생략된다. before that clause, that절 앞에서는 생략된다 라는 말이 여기 딱 나와요. 그리고 this usually happens afterwards referring to saying, writing, thinking, etc. 이렇게 왔네요. 자, 이런 현상은 usually 보통 happens, 발생하는데 after, 뭐 후에, words, 어떤 단어들 뒤에, 어떤 단어냐면 referring to, refer to는 뭐뭐를 언급하다라는 뜻이고, 뭐를 언급하는 단어냐 하면 thing, 이야기, 진술하거나 writing, 뭐를 쓰거나 생각하는 이런 단어 뒤에서는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보면 compare, 비교해봐라 이렇게 나왔죠. I know about his illness. 나는 그의 illness, 병에 대해서 알고 있어. 당연하죠, about 쓰는 건. 왜냐하면 here the preposition about, 여기서 전치사 about은 is followed by a noun, 명사에서 따라온다.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I knew that he was ill. 한번 볼까요? 나는 알았다, 알고 있었다. That, that절이죠. 그가 아팠다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가 없었어요? about을 생략하고 없죠, about이 여기에.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경우가 나오는데 I knew about that he was ill 하면 안 된다라고 됐어요. 나는 knew, 알고 있었다, about, 전치사가 오고 that절이 왔죠. 그가 아팠다라는 걸 몰랐다. 이렇게 쓸 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that이니까 about이 생략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보면 I heard about his problems. 나는 그의 문제에 대해서 들었다. about이 당연히 오는 거죠. 그런데 밑에 읽어보니까 I heard that he was facing some problems. 나는 들었다. 뭐를 들었다? 대시 바로 왔죠. He was facing some problems. 그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걸 들었다. about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생략해야 되는 거죠. 대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가보면 I had no idea of his state of mind. 나는 have no idea of, 전혀 모른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of입니다. 그죠? 그의 상태, 마음, 정신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I had no idea that he was depressed. 나는 had no idea, 전혀 몰랐다. 대절이니까 오브가 생략됐습니다. 그가 was depressed, 뭐 우울증에 걸렸다, 아니면 뭐 기분이 다운되어 있다라는, 우울하다라는 걸 몰랐다, 이런 말이죠. 뭐가 없습니까? 오브가 생략됐습니다. 이 오브가 대절이니까. 그 다음 I was not aware of his presence in the room. 자, 여기서는 나는 was not aware, be aware of 하면 뭐뭐를 알고 있다죠. 오브를 썼어요. 뭐에 대해서 몰랐냐 하면 그의 존재, 방 안에 있는 그의 존재를 몰랐다, 즉 그가 방에 있는 걸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Here the preposition of, 여기서 진짜 of는 is followed, 따라온다, by the noun, 명사에 의해서. 무슨 명사? His presence라는 명사에 의해서 따라온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밑에는 I was not aware that he was present in the room. 자, 나는 was not aware 다음에 that절이 왔으니까 of가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가 방 안에 있다라는 걸 몰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해놓고 I was not aware of that he was. 자, 여기서는 that절이니까 of를 이렇게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that절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거는. 그런데 자, 밑에 또 이야기가 좀 더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in cases where the preposition cannot be dropped before that, we add the phrase the fact. 자, 볼까요? in cases,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냐 하면 이렇게 된 꿈입니다. 우리가 the preposition, 전치사가 cannot be dropped before that, that 앞에 전치사가 생략될 수 없는 경우에, 또는 생략하면 어색하거나 생략하기 싫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we add, 우리는 더한다. 그 phrase는 군대 단어, the fact라는 어떤 단어를 보태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답에다가. 자, 예문을 한번 보면 I managed to arrive in time for a meeting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train was late.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managed to는 겨우 해냈다는 말이에요. 겨우 도착했다 이 말이죠. 어디에? 시간 안에. 뭘 어디에 도착했냐면 미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in spite of 했는데 이건 뭐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In spite of the fact,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이냐면 기차가 늦었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겁니다. that절 앞에 that과 동격을 잃을 수 있는 the fact라는 명사를 딱 적어주면 이때는 in spite of라는 전치사를 생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in spite of의 목적어는 the fact지 that이 아니거든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래서 이렇게 동격의 명사구를 만들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So not 해놨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볼까요? I managed to arrive in time for the meeting in spite of that.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뭐가 보입니까? that절 앞에 in spite of를 바로 적었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여기다 fact를 적어주면 된다. 또 안 되는 경우가 I managed to arrive in time in spite of that. In spite of that. 이것도 역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보면 She paid no attention to the fact that I had the necessary qualification. 이렇게 왔네요. She paid no attention. Pay attention 하면 관심을 갖다, 기울이다 이 말이에요.
놓으니까 그녀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To, 전치사 to입니다. 어디에? The fact, 그 사실에. 어떤 사실인데? 내가 had,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필요한 qualifications 했는데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다. 보이시죠? to 다음에 대절을 바로 못 적으니까 to를 살려두어야 되니까 지금은 the fact라는 걸 대 앞에 딱 적어주면 to의 목적어는 the fact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다음 보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She paid no attention that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요때는 to가 생략되면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가보면 They went out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raining. 그들은 went out, 밖으로 나갔다.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the fact,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the fact가 despite의 목적으로 왔죠. 어떤 사실이냐 하면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서 동격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자, 밑에 뒤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They went out despite that. 이렇게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despite 전치사 that 이렇게 못해요.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뭐냐면, 아, 결국에는 대절을 전치사 다음에 쓰고 싶고 전치사를 생략하기 좀 멋한 경우라면 그 뒤에 the fact라는 명사를 적어주면 얘가 that과 동격을 이루어서 의미 변화 없이 쓸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요거는 요 English Grammar ORG.org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여기 한번 나중에 방문해 보세요. 여기 방문하면 PDF 자료가 ever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요건 제가 밑에다 붙여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 봤네요. 다시. 자, 이해되셨나요? 방금 그게 뭔 소리인지. 뭔 소리냐면, 아, 대절 앞에 전치사를 생략해야 된다. 요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생략하기 싫으면 대절의 동사를 동명사로 바꾸거나, 요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본건 대답에다가 동격을 만들 수 있는 명사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돌아오니까 여기서 이제 think 다음에 ing를 썼다. 자, 됐죠? 그럼 이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만약에 ing를 쓰지 않고도 어떻게 할수 있다? I think of 지금 다음에 the fact. 여기서 possibility 한번 적어볼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possibility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냐 하면 that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해보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의미는 똑같아지는 거죠. 자, 좀 쓸데없는 말이었나요? 하여튼 기억해두면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Most of them said they would like to talk about it, and so they arranged to meet later for a drink, for dinner. 이렇게 하네요. 자, 그들 대부분은 said, 말했다, 대절이죠. 그들이 the right to, 뭐뭐 하고 싶다고,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다고. 여기 would like to에서 would는 이거는 한번 알아두면 좋죠. 보통은 나는 뭐 하고 싶어 하면 이렇게 하죠. I, apostrophe, the, would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죠? I'd like to 이렇게 말해야죠. 뭐 하고 싶다. 이때는 I want to와 같아요. 근데 would 없이 그냥 like to 하거나 like ing 하면 이거는 하고 싶다라는 말이라기보다 뭐뭐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 뭐 하고 싶다고?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다고. So, 그래서 they arranged to meet. 만나기로 했다. later. 나중에. for a drink. 한잔 하려고. for a drink는 한잔 하려고 합니다. before dinner. 저녁 먹기 전에 한잔 하려고 모이기로 했다. 저기서는 arrange를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arrange라는 동사는 arrange 이렇게 됩니다. 그죠? 보통은 뭐를 배열하다. 뭐 이렇게 쫙. 배열해 놓거나 아니면 정돈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정돈, 배열 이런 뜻이에요. 근데 to 부정사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 arrange to 하면 arrange to 이렇게 되면 뭐뭐 하려고 준비하다라는 뜻이 많아요. 뭐뭐 할 준비를 하다, 뭐뭐 할 준비를 하다 또는 뭐뭐 하기로 정하다, 즉 결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때는 뭐 요걸 써도 되지만 그냥 decide to를 써도 아주 좋아요.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해서 요거 또는 뭐 plan to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거에도 뭐 크게 어긋나지 않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만나기로 정했다, 결정했다. 그러니까 decide to를 쓰면 they decide to meet 해도 똑같잖아요. 자, 어쨌든 만나기로 했답니다. That evening, as they gathered in hotel lounge, they began to kid each other about finding their cheese and seeing themselves in the maze. 이렇게 왔네요.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as, 뭐뭐 했을 때겠네요. 그들이 게럴드 모였을 때 호텔 라운지에 they, 그들은 began to kid,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kid 농담하다죠.
농담하다 또는 놀리다 이런 뜻이 있죠. 서로 농담하기 시작했다. 뭐에 대해서 했냐면 about finding their cheese, 치즈 찾는 거에 대해서. and 그리고 seeing, 보는 거죠. 스스로를 그들 자신이 in the maze, 그 미로 속에 있다고 보고 그 치즈를 찾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서로 농담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then Angela asked the group, "Good naturedly, so who are you in the story? Snip, Scurry, Ham, or Who?" 이렇게 왔네요. 안젤라가 물었는데요. 그 애들한테 물었어요. "Good naturedly"라는 게 왔죠. 자, 이거는 복합형 용사로 good natured 하면 good natured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씨가 온화한, 뭐 부드러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ly가 붙었으니까 부드럽게, 온화하게 이렇게 쓰인 거죠.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So, 그래서 who are you? 너는 누구였니? 그 이야기에서 스니프였니? 스커리였니? 햄이었니? 호였니? 너는 이라기보다 너희들은이겠네요. 너희들은 누구였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켈러스가 answer 대답했어요. Well, 좋아. 그래. I was thinking about that this afternoon. 자, 바로 가볼까요? 나는 thinking about that, 그거에 대해서 쭉 생각하고 있었어.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말이죠. I clearly remember a time before I had my sporting goods business when I had a rough encounter with change. 이렇게 왔네요. 자, 나는 clearly, 똑똑하게, 분명하게 기억해. 뭐를? A time, 어떤 때를 기억한다. 됐죠? 어떤 때냐면 before I had, 내가 가지기 전 어떤 때입니다. 뭐를? My sporting goods business. goods 하면 s가 붙으면 이게 상품이죠. 그래서 스포츠 상품, 뭐 우리말로는 스포츠 용품 가게 정도 되겠네요. 그 비즈니스를 내가 가지기 전 어떤 때를 기억한다. 그리고 then, when이 왔으니까 이 when은 time을 꾸미러 왔겠죠. 그때가 언제냐면 I had, 내가 가졌던 어떤 때입니다. 뭐를? A rough encounter. rough는 거친 이런 뜻도 있고 힘든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힘든 encounter가 동사로는 마주치다, 만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뭐 만난 그 굉장히 터프한, 그냥 뭐라고 할까요? 힘든 어떤 만남을 가졌던 때, 그때를 기억한다 이 말에 뭐와 만났냐면 with change, 변화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명사구가 굉장히 커요. 어디서부터냐 하면 remember a time부터 끝까지 명사구로 보이는 거죠. 자, 가볼까요? Carlos answered, "Well, I was thinking about this afternoon. I clearly remember time." 끝났습니다. "Before I had my sporting goods business." 그때가 언제냐면 "When I had a rough encounter with change."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I wasn't snip." 나는 스니프가 아니었어. "I didn't snip out." 스니프아웃은 코를 벌름벌름 킁킁거리다 나온 적 있죠? 냄새를 맡으려고 막 킁킁거리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미리 뭐 감지를 못했다는 얘기겠죠. 냄새를 못 맡았다니까. And we'll see the change early. 그 변화를 일찍 보지도 못했어. And 그리고 I certainly wasn't scurry. 나는 스커리도 아니었지. I didn't go into action. 나는 행동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행동하지 않았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Immediately. 즉시, immediately는 즉시죠, 그죠? 즉시 행동도 하지 않았지, 말입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제가 목이 좀, 그렇죠. 아, 목이 좀,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잘안 나오네요. I was more like him who wanted to stay in familiar territories.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was like, 뭐뭐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햄과 같았다. 근데 뭐 하려니까 더 햄하고 닮았었어 이 말이죠. 어떤 햄이냐면 who wanted to stay, 머물러 있길 원했던 햄이죠. 어디에? In familiar territory, 그 친숙한 territory, 그 어떤 영역에 있고자 했던 햄과 닮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The truth is I didn't want to deal with the change. I didn't even want to see it. 이렇게 하네요. 그 진실은 사실은 뭐냐면 I didn't want to deal with 했네요. 변화를 다루고 싶지 않았어. 또는 뭐 변화에 대응하고 싶지 않았어 이 말이겠죠. I didn't even, 심지어 want to see it, 그 변화를 보고 싶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변화에 대응하고 보고 뭐 이런 게 하고 싶지 않았었어 이 말입니다. Michael, who felt like no time had passed since he and Carlos were close friends in school, asked them, "What are you talking about, everybody?" 이렇게 하면. 자, 마이클, 어떤 마이클이냐면 who felt like no time had passed.
자, 느꼈죠? 뭐처럼 느꼈냐면, no time. 어떤 시간도 had passed. 지나간 것처럼 느끼지 않았다.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꼈던 마이클입니다. 언제부터? Since. 언제부터냐면, he and Carlos가 친한 친구일 때부터, 어디서? 학교 다닐 때. 즉, 학창시절에 얘하고 친한 친구였던 그때부터 시간이 전혀 흐른 것 같지 않게 느꼈던 마이클. 어떤 마이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것 같다라는 느낌이 없는, 그러니까 여전히 얘한테 친숙하게 친구처럼, 학창시절 친구처럼 느끼는 마이클이란 뜻이죠.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re, buddy? 자, 우리 여기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친구들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깨름직한 거 하나 보셨나요? 여기 지금 분명히 like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지금 no time had passed라는 대절이 왔죠. 자, 요게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절 앞에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게 맞죠. 근데 생략하지 않고 남겨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 예외가 지금 여기 등장한 거예요. 자, 이렇게 feel 다음에 like가 이렇게 오면요. feel like that 해서 이 절을 그냥 like를 남겨두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예외입니다, 예외. 항상 이런 거 아니에요. like 다음에 that 앞에 like는 남겨둘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feel like 일때 남겨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때는, 그러니까, 뭐가 뭐인 것처럼 느끼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 이렇게 많이 써요. feel like가 아니고 feel as if라고 써버려요. as if. 자, 그러면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거든요. 그러니까 feel as if 주어 동사 이렇게 더 많이 쓰죠. feel as if. 요렇게. 이해되시죠? feel like는 예외적으로 like를 남겨놓은 예외 조항이고, 요렇게 쓰기 싫으면, feel as if 주어 동사에도 마치 뭐가 뭐인 것처럼 느끼다라는 똑같은 표현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이왕 뭐 나왔으니까, 대절 앞에 전치사를 남겨두는 경우를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씁니다. in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되면요. 이때 that 앞에 in이 남았죠, 전치사. 항상 in을 남겨둘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때의 의미가, 누가 뭐라는 점에서, 누가 뭐라는 점에서, 요런 의미일 때만 in that에 in을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대답에. 또 하나가 예외가 except that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는 걸, 뭐가 뭐 하다는 걸 제외하고라는 뜻의 except that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정도로 한번 눈여겨봐 두세요. 대답에 전치사를 생략하지 않고 남겨둘 수 있는 경우가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뭐라는 점에서의 in, 뭐가 뭐라는 점을 제외하고 할때 except, 뭐가 점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리고 feel like 주어 동사의 like, 이때는 as if로 바꿔 쓰면 된다. 자, 이 정도 한번 그냥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대절 앞에 전치사도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in that이라는 그 표현은요, 옛날에 한 5년 벌써 지난 것 같아요. 수능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수능에 in that 해놓고 이게 틀린 거 찾기 해서. 그러니까 대절 앞에 전치사는 생략한 데만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in that이 틀렸다고 봤겠죠. 자, 그런 함정을 팠던 수능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켈러스가 말했습니다. Unexpected change of jobs. 예상치 못했던 변화, 직업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 말하자 또는 말하고 있거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마이클이 left 웃었습니다. You were fired? 너 해고됐냐? 이렇게 웃었네요. 농담을 했죠. 자, 그 다음에 Well, let's just say I didn't want to go out looking for new cheese. I thought I had a good reason why change shouldn't happen to me. So I was pretty upset at the time. 이렇게 왔네요. 아, 자, 요거는 한번 가볼까요? 가보면, well, 그래, let's just say 하면, 뭐뭐라고 말하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을 꺼낼 때, 가령, 글쎄,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이요. 가령, 말하자면, 이런 뜻이야. 말하자면, I didn't want to. 나는 원하지 않았어. Go out. 나가기를. Looking for. 찾아서. 치즈를 찾으면서 밖에 나가기 싫었지. 아마 그랬었어. 나는 그랬어.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또 이제 오타인데요. 여기 지금 마침표가 있습니다. 문장이 끝났어요. 나는, 글쎄, 난 밖에 나가기 싫었어. 치즈 찾으러. 나는 생각했어. I had, 뭐를? Good reason. 내가 이유가, 좋은 이유가 있다고. 즉, 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 이 말이야. 근데 뭔 이유냐면, why change shouldn't happen to me? 왜 변화가 나한테는 일어나면 안 되는지 하는 합당한 이유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변화가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콤마가 여기 또 마침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침표. 그래서,
나는 I was pretty upset at that time. 나는 꽤나 upset. upset은 기분이 엄찮고 화난 거지. 앵글이랑 똑같아요. 그 당시에 화가 났었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봅시다. Some of their former classmates who had been quiet in the beginning felt more comfortable now and spoke up, including Frank, who had gone into the military. 이렇게 했네요. 자, some of their former classmates가 주어가 쭉 갔는데 안 끝나고 후가 왔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 had been quiet, 조용히 있었던, 조용했던 친구들이죠. 어디서? In the beginning, 초반에 조용히 있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명사고 주어입니다. 끊기면 안 돼요. 쭉 오셔야 돼요. 걔들이 느꼈다. 더 편안하게 느꼈죠. 이제 그리고 spoke up, 이야기를 up, 꺼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누구를 포함해서? including Frank를 포함해서. 어떤 Frank냐 하면 who had gone into the military. 군대에 갔던 Frank입니다. 근데 여기서 군대에 갔다라는 건 얘들은 우리처럼 의무병 제도가 아니죠. 얘들은 군인 돈 월급 받고 군대 가잖아요. 가고 싶은 애들만. 그래서 여기서 군대에 갔던은 우리처럼 나이가 돼서 군대 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돈을 벌려고 직업 군인으로 갔던 프랭크나 뜻입니다. 그 문화적인 차이인 거죠. 그 우리 같으면 이거 이제 군대 입대할 때가 돼서 군대 간 프랭크처럼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됐고. Ham reminds me of a friend of mine, Frank said 라고 했네요. Ham이 remind는 다시 마음속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기시키다는 뜻입니다. remind 목적 of를 써요. 근데 A of B 하면 A한테 B를 상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Ham이라는 걔가 나한테 친구 하나를 상기하게 했어. 내 친구. A friend of mine이니까 내 친구 한 명을. Frank가 말했죠. His department was closing down, but he didn't want to see it. 자, 한번 가볼까요? 그의 department는 부서입니다. 그의 부서가 was closing down. Close down은 문을 닫다죠.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거든. 하지만 he didn't want to see.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they kept relocating his people 했는데 여기서 they는 이제 뭐 그 군대에서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kept relocating 했는데 계속 뭐뭐 했다죠. relocate는 locate가 아이고 목이 좀 그래서 영 목소리가 안 나. 목이 좀 아프네요. locate라는 게 동사로 위치를 잡다 또는 어떤 어디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location이죠. 위치 이렇게 됩니다. location. 그러니까 여기가 리가 붙었어요. 이제 다시 자리를 다시 계속 재분배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사람들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겠죠. 직원들을 계속해서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가면서 앉혔었어. 이렇게 됐어. We all tried to talk to him about the many other opportunities that exist in the company for those who wanted to be flexible. But he didn't think he had to change it. 이건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자, 가봅시다. 우리 모두는 try to, 노력했지, talk, 이야기하려고 to him, 그에게 about 뭐에 대해서? The many other opportunities. 많은 다른 opportunity,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애를 썼었어. 어떤 기회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명사 다음에 대절이 왔으니까 존재했던 기회입니다. 어디에? In the company. 회사에 존재했던 기회에 대해서 말해 주려고 애를 썼었어. 근데 누구를 위한 기회냐 하면 for those. 자, 앞에 those 제가 말씀드렸죠. those는 사람을 대신해서 후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지시대명사입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냐면 who wanted to be flexible 했는데 flexible 융통성 있는 이죠. 유연한 융통성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리를 바꿨으면 하는 사람들. 여기 있다가 난 이쪽으로 좀 가보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에 존재하던 많은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단 말이죠. 하지만 he didn't think.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He had to change. 그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He was the only one who was surprised when his department closed. 자, 그는 he was the only one, 유일한 one, 한 명이었다. 사람이었죠. 어떤? Who was surprised, 놀랐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언제? 그의 department, 그의 부서가 closed, 문을 닫아버렸을 때, 없어졌을 때 놀랐던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now 이제 he is having a hard time adjusting to the change. he didn't think it should happen. 자, 한번 가볼까요?
이제 그는 having, 가지고 있죠. A hard time.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뭐뭐 하면서 이제 간만에 나오네요. adjust라는 거는 우리 지금까지 적응하다가 adapt라는 게 여러 번 나왔었죠. adapt. AD, APT. APT가 적합한, 그래서 적합한 쪽으로 가다. 이게 결국 적응하다는 뜻이었습니다. adjust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AD 플러스 just가 되거든요. just가 옳은, 바른이란 뜻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다. 결국 얘도 조절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조절하다, 적응하다 이런 뜻이 마찬가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 말이죠. 뭐 하면서? 적응을 하면서 또는 조절을 해가면서 어디에? To the change,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자, 됐죠? 어떤 변화냐면 He didn't think,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should happen, 발생할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이 됩니다. 자, 마지막 명사구나 한번 볼까요? 요 명사구 더 체인지부터 요거 여러분 요게 원래 문장 뭐였는지 바꿀 수 있겠어요? 자, 요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꿔보는 게. 원래 문장은 이렇죠. 그는 didn't think. 그는 생각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주어가 the change. 그 변화가 should happen. 발생해야 한다고 happen. 생각지 않았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think의 목적어인 대절의 주어인 the change가 이렇게 수식받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이런 패턴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26페이지를 끝내봤는데, 아, 제가 좀 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목소리도 컬컬한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디스커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끝.